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쁘게 입고 왔는데 이쁘게 해줬어. 네, 시작했어.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들학교에서 온 유치부 안지우입니다. 10편 119편 10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증거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증거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혹시 우리 시편 35편 5절, 6절 한번 외워볼 수 있을까요? 10편 36편 5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절에서 14절 말씀. 시편 119편 10절에서 14절 말씀. 10절 쭉 해온 거에 있다 보니까 맨 앞에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앞에 네. 시작 구절을 알려주세요. 아, 내가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증거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증거하였나이다.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아멘. 아멘. 아, 너무 이쁘게 또박또박 잘해줬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